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다 콩나물 키트를 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가. 아, 그래? 아무래도 너는 콩나물 키트를 받아야겠어. 아. 콩나물이지만 버섯이지만 딱 정해. 이왕 할건 바로 해줘. 파테크가 요즘 유행이래. 아, 파도 비슷하. 그러니까 바로 해줘. 아니야, 너한테 그 팔을 쓸 돈이 없어. 겨를이 없어, 지금. 겨를? 파까지도 안 돼? 너파 아니야. 너는 딱 그냥 콩나물 정도? 아, 콩나물? 그러면 난 숙주로 해줘. 숙주? 숙주 안 좋아, 몸에. 몸에 안 좋아? 콩나물로 해. 콩나물로? 아, 알았어. 그럼 직접 줘, 그거. 네, 네. 파는 얼마나 키웠니? 정말 이거 아직 비밀인데 웅이한테 말하지 마세요. 아직 그거 택배 안 뜯어봤어요. 아직 안 뜯어봐가지고 택배 안 와서 잘하고 있을라나? 아직 안 뜯어봤습니다. 썩는 거 곰팡이 났을 것 같아. 에이, 그거 씨앗인데 파 그 모종의 씨앗인가요? 잘 모르겠지만 그게 상하니까 상해요? 우리 일단 택배부터 까자. 그거는 일단은 생각해 볼게요. 일단은 오늘 할 일은 아닐 것 같고, 제 오늘 할 일에는 없어요. 그 계획이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좀 활동 끝나고 좀 쉴 때 그때 할 일 목록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할 일에는 안 적혀 있어서. 제 생일이었는데 네. 친구 중에 이제 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그 파 모종을 선물해 줘가지고 아, 물론 쓸 때 있죠. 요즘에 파테크 얘기를 하니까. 근데 안 뜯었다가 최근에 뜯었는데 다 썩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못 썼어요.